자, 비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비행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에 보이는 자동 이륙 스위치를 누른 후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당겨주면 기체가 잠시 후 자동으로 이륙합니다. 기체가 이륙하고 나면 자동으로 비행 모드로 변환됩니다. 이번에는 자동 착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착륙 스위치를 한번 눌러준 후에 OK 버튼을 눌러줍니다. 자동으로 기체가 착륙 모드로 변환을 하고 잠시 후 밑으로 내려옵니다. 기체가 땅에 닿으면 자동으로 프로펠러가 꺼집니다. 이번에는 수동으로 이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동으로 이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동을 걸어주셔야 됩니다. 조종기 양쪽 스틱을 둘다 밑으로 내린 후 가운데로 모아주면 시동이 걸립니다. 시동이 걸리고 나서 오른쪽 스틱을 위로 서서히 올려주면 기체가 이륙을 합니다. 원하는 높이까지 이륙을 하고 나서 변환 스위치를 위로 올려서 기체를 비행 모드로 변환시킵니다. 비행이 다 끝나고 나서 착륙을 할 때는 오른쪽 스틱을 밑으로 서서히 내려줍니다. 기체가 지면 가까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착륙 모드로 변환을 하면서 완전히 내려오고 나면은 시동이 꺼집니다.